일단 승무원은 좋은 직업이에요. 아주 좋은 직업이긴 한데 이제 그래도 월급쟁이잖아요. 승무원 할 때는 얼마나 받으셨던 거예요? 비행 시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월 한 400에서 500 정도. 12시에 또 손님들이 저희 이제 우르르 오세요. 할 거 없나요 근데? 네? 뭐 할 거 없어요? 저희는 진짜 뭐 고깃집처럼 고기를 꺼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찌개 한번 나가고 나서 셀프바에서 드시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저희는 너무 할 게 없어서 저희 오빠하고 저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서 저희 되게 친구같이 다 지내고 있어요. 친구죠 한 살이면. 맛이 좀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무서워하세요 혹시 강아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강아지가 생각보다 크네요. 잡종이라서. 아 잡종이에요? 네 처음에 이제 살 때는 포메라고 되게 작았는데 지금은 키우다 보니까 엄청 커져가지고 먹을 거 아니야.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부대찌개 사장님 39살 전은수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승무원 하시다가 장사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승무원 하시다가 이렇게? 제가 외국에 이제 오랫동안 거주를 하다 보니까 거의 18년 정도를 제가 살았었는데요. 이제 휴가차 한국으로 들어왔었는데 저희 친오빠가 그 당시에 부대찌개집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다 보니까 되게 일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회사 생활도 이제 오래 했고 외국에서도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만의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해서 정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오빠 가게 한 1년 정도 도와주다가 다른 동에 이제 2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네. 원래 이렇게 늦게 출근하세요? 직원분들이 오전에 오픈을 하시고 저는 이제 11시 반에 출근을 해서 밥을 먹고 12시부터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네 바로 여기에요. 지금 되게 가깝죠? 바로 뒤네요? 네 진짜 1분 거리? 아 일부러 이렇게 집을 구하신 거죠? 네네 그럼 아침에 좀 늦잠도 더 갈 수 있고 퇴근할 때도 이제 운전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식사부터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출근해서 식사부터 드시는 거예요? 네. 너무 아침에 일어나요. 배고파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전기 배달 도시락 때요. 아 도시락을 시켜 드시는 거예요? 오늘은 비빔밥이네요. 아 근데 여기가 식당인데 네. 왜 이렇게 도시락을 시켜 드세요? 아 저희 부대찌개는 네? 부대찌개를 매일매일 먹으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네? 사장님은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식사하시고 바로 손님 받는 거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밥을 빨리 먹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스피드로 먹어요. 그럼 직원분들 다 이미 식사하신 거예요? 네. 아, 사장님은 늦게 출근하시니까 이제 늦게 드시는 거네요 혼자? 네 아침 겸 점심? 그럼 이 부대찌개 집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다 됐어요. 아, 오래 되셨네요? 아까 승무원 하시면서 외국에 살았다 하셨잖아요. 그럼 외국계 항공사를 다니셨던 거예요? 네. 그만두고 딱 장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승무원은 좋은 직업이에요. 아주 좋은 직업이긴 한데 이제 그래도 월급쟁이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 차질한 것 같아요. 승무원 할 때는 얼마나 받으셨던 거예요? 비행 시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월 한 400에서 500 정도. 그러면 지금은 그것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은 전에 월급보다 배 정도 더 벌고 있어요. 근데 식사를 엄청 빨리 하시네요? 12시에 또 손님들이 저희 이제 우르르 오세요. 그래서 또 전에 또 갈아입고 준비도 해야 돼서 갈아입고 있습니다. 오전에 손님이 오시기 전에 세팅 하는데요. 저울에 올려놓고 하시네요 세팅을? 저희는 이제 다 그람 수대로 나가기 때문에 아 이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주문이? 네 저희 이거 지금 메뉴 들어온 거라서 네, 이거는 햄가드 부대찌개라서 아 2인이요. 아 이건 1인 부대찌개예요? 네 이건 이제 냄비에 1인당 쏟아 있는데 많이들 드시고 오세요. 이건 얼마에 파는 거예요? 1인 부대 10,000원. 1인이요. 이건 배달 들어온 거예요? 네. 냄비가 엄청 특이하네요. 직화 냄비라 해서 불에 그냥 바로 이대로 올려서 끓여 드시면 돼요. 안 끓여서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거는 비조리. 아 승인 나왔어요. 4인이요. 근데 여기는 몇 평이에요? 거의 한 약 45평.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몇 평이세요? 45평은 몇 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4명이서 하고 있어요. 4명이서 다 할 수 있나요? 저희 이제 셀프바가 있어서 이제 한번 나가고 나면은 손님들이 알아서 셀프바에서 드시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할 거 없나요 근데? 네? 뭐 할 거 없어요? 네, 저희 진짜 할 거 없죠. 그래도 네? 두 명이면 충분해요 저희. 아. 저희는 진짜 뭐 고깃집처럼 고기를 꺼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찌개 한번 나가고 나서 셀프바에서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형이 아무리 바빠도 두 명이면 충분해요. 지금 거의 다 찼는데 아무것도 네, 안 하고 계셔서 진짜 저희는 너무 할 게 없어서.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부대찌개집을 하게 된 게 네. 오빠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신 거예요? 오빠랑 1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부대찌개가 딱히 눌림을 타지도 않고 뭐 계절에도 상관없이 사람들이 찾아주는 메뉴라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2호점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오빠도 똑같은 키공 부대찌개 하는 거예요? 네네. 뭐 지금은 서로 막 매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얼마 찍었어 막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매일매일. 저번 달에는 누가 더 많이 팔았어요? 아 저번 달은 저희 오빠요. 그럼 여기는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매출 한 4천? 그럼 4천 정도 팔아서 아까 말한 8,900 정도 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출금도 나가고 하니까 이제 대출금을 제외하고 나서 제가 가져가는 금액이 800 정도. 그럼 제외하기 전에는 얼마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대출금이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럼 여기 다 이렇게 대출 받아서 창업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 제 돈도 이제 플러스 나머지 대출금에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여기는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저희는 인테리어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들었어요. 다른 매장에 비해서 저렴하게 든 편입니다. 평수 대비. 그 1억 2천 중에서 보증금이 얼마예요? 보증금이 4천만 원이에요. 권리금은요? 권리금은 저희가 들어올 당시에는 가게가 없어서 권리금은 저희 안 주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공실이었어요? 네, 공실이었어요. 몇 분이세요? 두 분이요. 시선님 여기 단골이세요? 여기 위에 사무실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럼 가까워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중국볶음 맛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부대찌개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탕수육이 있어요? 이 세트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요. 아 부대찌개랑 이렇게 탕수육이랑 세트예요? 네네. 아 유효하고. 네 안녕하세요. 손님이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시네요? 거의 한 테이블 오면은 한 30분 정도? 아 엄청 빠르네요 회장님. 네. 사장님은 되게 좋은 직장 그만두시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네. 좀 후회되신 적은 없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쪽 일을 안 해봐서. 처음엔 후회했었어요? 예, 아니, 돈은 많이 버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개월 정도는 후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빠 가게에서 일하다가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직접 제가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신경 쓸 일이 되게 많아요. 막 손님 관리도 해야 되고, 바쁠 때는 제가 호흡 지방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두 개 다 피곤한 거예요.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아 적응이 돼서 그런지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 친 오빠예요. 다른 동네에서 부대찌개 집 똑같은 거 하시는. 아 네네. 왜 오신 거예요? 아, 선생님 촬영도 하고 과자도 하나 들게 해가지고. 아 이게 뭐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장아찌 수입해서 이제 팔고 있거든요. 사장님도 부업하세요? 네. 저희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네. 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부대찌개 집 하면서 여러 개 많이 하시네요. 부지런히 해야 돼 지금 한참 일할 텐데. 근데 이것도 지금 좀 많이 나와가지고. 아 잘 팔려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바나나집입니다. 아, 오빠가 바쁜 일이 생기면 제가 이제 오빠 가게 가서 한 번씩 봐주고 제가 일이 생겨서 가게 못 나오면 오빠가 이제 저 대신에 와가지고 가게를 한 번씩 봐주고 있어요. 가족이 같은 가게 하니까 좋네요.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일 잘할 줄 알게. 네 그리고 막 재료 같은 거 한 번씩 떨어지면 바로바로 가지러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빠분 그 아내분이에요? 아 제 동생. 그럼 가족이네요 다? 저분은 부대찌개집 안 하나요? 네 안 하세요. 동생분은 오면 주로 뭐 어떤 거 드시는 거예요? 그게 덜 매워요. 텍사스 부대찌개는 좀 안 매운 거예요? 네, 텍사스는 좀 치즈 들어가서 덜 매워요. 근데 여기 오빠분이 다 알아서 다 갖다 드시네요? 아, 그럼요. 저희 매장은 셀프입니다. 면사리가 엄청 까맣네요? 그 까먹은 사리라고 진짜 쫄깃하고 맛있어요. 한번 먹으면 중독돼가지고 아. 다른 거 못 먹어요. 언니분이 이렇게 네. 승무원 그만두고 부대찌개집 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뭐 저야 좋았죠. 여러 가지 막 시도도 해보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근데 아까 오빠분은 이렇게 좀 걱정 많이 했다고 하던데? 다르죠 생각하는 게. 제가 언니를 생각하는 거랑 오빠가 언니 생각하는 건 다르니까. 아니면 식당 안 해봤어요. 안 해보니까 왜 이러고 나는 먼저 했었거든요.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 네. 먼저 먹고 가겠습니다. 네. 맛이 좀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그럼 사장님도 이렇게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이 좀 적은 편인가요? 낮에 일하고 점심 끝나고 바로 나가요. 아 바나나 집 들러? 바나나 집 하고 갈다가 다시 이제 오후 5시 정도 가가지고 하다가 마무리하고 집에 가요. 그럼 사장님도 바쁜 시간에만 일하시는 거네요? 네. 직원들 있으니까. 그럼 사장님 가게는 매출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평균 한 100에서 120? 평일에는? 주말에는 한 이제 150 정도. 한 달 빠지면은? 네, 4천 정도 나와. 여기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게 파는 거네요? 매출이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이제 높은 것도 아닌데 막 떨어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아 좀 안정적인 거죠? 네, 좀 안정적이죠. 계절도 여름에는 떨어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여름에도 많이 찾으시고 손님들이.
그럼 동생분이 오빠분 때문에 이렇게 이 부대찌개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대찌개집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도 이제 원래 건설에서 다니다가 안정적으로 창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때 가장 크게 중점을 뒀던 게 안정적인 거네요? 네, 그쪽, 그쪽. 이렇게 높은 매출을 바란 것도 아니고. 월급쟁이보단 또 많이 벌리면서 사장은 이제 자영업자로. 저희 오빠랑도 저는 한 살 차이 밖에 안 나서 저희 되게 친구같이 다 지내고 있어요. 친구도 한 살이에요. 이 바나나 집 사무실은 어디예요? 차 타고 한 20분? 아니, 20분 가야죠. 선고가 커가지고. 동생분이랑 사장님이랑 점심시간 끝나면 다 글로 모이는 거네요? 네, 그게 있죠. 아 하고 일하다가 웃어져가지고 장사하고. 맨날 맨날 보시는 거네요? 네, 그쵸. 얼굴을? 네. 그럼 여기 사무실 가기 전에 여기 들려서 음식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은, 원래는 아, 오늘만? 바로 가는데 오늘은 밥 먹으러 가요. 빨리 간다 해요. 택배가 3시 끝나가지고. 아, 가야 돼요? 네. 가겠습니다. 예. 사장님 안 가세요? 아, 저는 이제 좀 가게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부대찌개 좀 먹고. 어, 이거는 무슨 부대찌개예요? 이건 저희 오리지널 캠콩 부대찌개예요. 아, 그냥 캠콩?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사는 시간이 길어서 되게 외로웠는데 지금은 뭐 가족들 옆에서 살면서 이렇게 같이 장사도 하고 일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태블릿 메뉴판 메뉴잇은 주문을 하기 없고 인건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 메뉴를 무료로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